뱀성을 않을 것 같은데요. 제 방송을 보셨나봐요. 포즈는 10년 된 베테랑 같습니다. 끈을 잡고 그립을 이렇게 올려놓은 다음에 왼손으로 렌즈를. 아유, 아니 관람객분들 없을 때 찍어야지. 아유 잘하고 있습니다. 선생님 너무 힘들어요. 오늘의 우당탕탕 취미생활은 이 풍경 좋은 곳에서 낮잠일까? 산책일까? 뭐예요, 뭐예요? 오늘은 혜정 씨가 좀 잘할 만한 걸로 준비해봤어요. 뭐길래? 있으면 할 수 있어요. 뭐라고요? 뭐요? 눈이랑 손만 있으면. 눈이랑 손은 있으니까 가능하지 않을까요? 근데 늘 전 다 있는데 못했거든요? 아이 몰라, 오늘 화이팅해 그냥! 예쁘다. 와. 아 알겠다, 이거구나. 어머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와 오늘 취미생활이 사진 촬영이구나. 아 예. 어떻게 오셨는데요? 저는 오늘 이제 체험하게 되는 유혜정 리포터라고 해요. 반갑습니다. 작가님이세요 혹시? 그냥 조그맣게 활동하고 네. 있습니다. 제가 다 못하지만 오늘은 잘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좀 받고 왔거든요. 그 갬성.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. 제 방송을 보셨나 봐요. 네. 근데 저 나름 갬성 있는 여자거든요. 제 갬성을 한번 이 사진기에 담아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? 도와드리겠습니다. 그러나 네.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. 열심히 자신 있어요, 선생님. 그럼 가능합니다. 오케이, 오케이. 한번 가보실까요? 여기가 좀 잘 나오는데. 어떻게 하면 이 좋은 사진을 만들 거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. 한번 여기 주택을 한번 아름답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? 되게 우와. 멋지지 않으세요? 들어오니까 완전 다른 풍경인데요? 네, 그렇죠. 도시의 풍경보다 색다른. 선생님, 저 이런 멋진 풍경 보니까 빨리 네. 찍고 싶어요. 빨리. 예. 한번 그럼 우리 혜정 씨가 네. 어떻게 잘 찍는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? 테스트라고 하니까 되게 네. 무서운데. 오케이. 자동으로 다 해놨으니까요. 아, 그래요? 구두를 보시고 한번 혜정 씨 마음대로 한번 펼쳐보세요. 저는 저 단풍이 예뻐서. 아, 그러실까요? 와, 예술 작품 하나 나왔습니다, 선생님. 포즈는 10년 된 베테랑 같습니다. 어디야? 여긴가? 뭐야? 여긴가? 잠깐만, 뭐야? 하나. 선생님, 죄송한데 좀 나와 주실래요? 예, 제 작품 활동에 방해가 되는데요. 무슨 반응이죠, 이거? 잘 찍었는지 알죠? 네. 구도가 엉망이네요. 근데 선생님, 저는 개인적으로 전 이 구도가 예쁘다고 생각하면 이것도 멋진 작품 아니에요? 주관적 아닐까요? 나중에 그래서... 제가 스태프분들한테 한번 투표 한번 해볼게요. 선생님 말을 제대로 못 믿겠어요. 진짜 잘 찍은 것 같은데. 오늘은 배우지 않으셔도 돼요. 아니요, 배울게요. 제가 잘못했어요. 카메라는 네. 떨어지기 뭐할 때 한 손이 감아주시고요. 네. 그립을 잡으신 다음에 손을 이렇게 한 다음에 편안한 자세로 어깨를 벌려서 팔을 이렇게 손을 딱 여기 밀착을 시켜서 네. 흔들리지 않게끔 하셔야 되는데 아까는 쫙 했습니다. 쫙 했습니다. 총 쏘는 거죠? 네. 끈을 잡고 그립을 이렇게 올려놓은 다음에 왼손으로 렌즈를 좀 더 앞다리 이렇게 불안하잖아요. 좀 안전하게 살짝 우선 찍으시면 어디 한번 볼까요? 어려워요. 이 그림자가 자꾸 나와요. 이게 너무 어려운데요? 자, 제가 한번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와,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해보자. 그림자를 좀 줄이면서 네. 저 밑에 단도 약간 나오게. 네, 포즈 좋습니다. 네, 하나. 너무 열심히 찍다 보니까
너무 아파요. 그렇죠. 선생님, 진짜 손이 거의 안 움직여요. 제가 여기 저의 여자친구였으면 벌써 여기 기부스 해드렸을 텐데, 알아서 잘 조절하시기 바랍니다. 아, 네, 선생님. 저도 뭐 바란 건 아니고, 우리 아프서. 잠깐 그렇다는 얘기예요. 아유, 예. 저도 이렇게 찍으면서 참 사진이 매력 있다는 걸 알겠는데, 작가님은 어떤 점이 이렇게 매료되신 거예요? 사진이라는 건 제가 한 25년 전에 힘든 시기에 이 앞에 대청호에서 사진을 배웠어요. 사진을 카메라를 담으면 정말 이 가슴에 시원한 느낌을 물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사진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어서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. 근데 요즘은 워낙 휴대폰이 잘 나오잖아요, 사진들이. 네. 그래서 뭐 남녀노소 예쁜 거 있으면 일단 휴대폰으로 딱 이렇게 꺼내서 찍는데 이것 뭐 좀 차이가 있을까요? 전 요런 것도 괜찮다 싶기도 한데요. 저는 휴대폰이 나와서 우리 사진의 대중성을 한 게 저는 되게 행복하다고 생각을 해요. 근데 전문적으로 할 때는 이렇게 선생님같이 오늘 배우신 카메라 갖고 찍어야지만 전문적으로 사진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. 취미생활로 사진을 좀 접하신 분들은 먼저 휴대폰으로 해보시다가 정말 매력에 빠지시면 그때 하나씩 장비를 좀 구비해서 해도 되겠네요. 여기 왜 이렇게 알록달록해요? 뭐 있나 봐요. 국가축제라서 청남대에는 아름다운 국가가 가을을 수놓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카메라를 갖다가 꽃사진 한번 찍어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. 꽃사진. 오, 왜 안 되지? 우와, 근데 너무 힘들어요. 예, 천천히 관람객 없을 때. 관람객 없을 때. 아유. 아니 관람객분들 없을 때 찍어야지. 아유 잘하고 있습니다. 네. 네. 너무 힘들어요. 이쁜 꽃을 이동해서 한번 찍어볼까요? 아 좋아요 선생님. 태정 씨 근데 저기 생각됐으니까 표정이 밝아진 것 같아요. 네 너무 행복해요. 너무 편해요. 이거 아침부터 안 주시고 선생님. 팔이 그냥 나가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. 운동할 때보다 더 힘들어하신 거예요? 더 힘들어, 아니 더 무거. 감독님 고생 많으십니다. NG 안 내겠습니다. 카메라 상당히 무겁다. 근데 선생님 찍다 보니까 좀 힘든 게 있었어요. 뭐가 이렇게 힘들었습니까?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으니까. 약간 좀 답답한 거예요. 관람객이 많을 때는 꼭 지켜야 할 선, 지켜야 할 선이 있어요. 그 지켜야 할 거 뭐냐면 관람객이 먼저 우선 되게 관람할 수 있도록 저희들 사진 작가들 기다려줄 줄 알아야 돼요. 그 사이에 꽃을 천천히 관람하시고 꽃이 어떻게 생겼는지 관찰한 다음에 아름다운 구도를 찾아서 찍도록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. 기술만 배우는 게 아니에요. 매너까지 배워야지만 진짜 취미를 즐길 수 있어요. 그렇죠? 매너를 잘 지키는 작가가 훌륭한 작가가 되는 지름길입니다. 매너가 사람을 만들잖아요. 처음에는 사진의 매력은 사진 처음에는 몰랐었어요. 왜냐하면 그냥 내가 직장생활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걸 해소하려고 찍었던 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요. 사진은 자기 내면의 세계를 표현하는 것 같더라고요. 저한테는 힐링이자 기록을 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진은 제가 뗄래야 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. 요즘 이제 AI 그림을 생성해버리잖아요. 사진을 만들어버리잖아요. 네. 앞으로는 변할 수밖에 없는 거죠. 근데 자기만의 색깔로 작품을 하는 사진 작품하고 남이 찍은 걸 가지고 본따서 하는 거는 가짜가 아닐까요? 변화가 된다도 미술처럼 우리 자기가 작업하는 사진들은 영원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?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
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.